지금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어떡해. 맞아. 선생님이 이제 벌레 다 잡았고 이제 벌레 다시 생기지 말라고 약 바르는 거거든. 우와. 자 이제 마지막 연고 바르면 끝인 거 알지? 자, 우와. 오늘의 마지막 연고. 진짜 잘했다. 하얗게 해주세요. 우와. 심야. 우와. 심야. 네. 이제 다 바르고. 조금 조금 만들었어. 이제 왔어. 어떻게 참는다. 맘마 차려줄게. 오늘도 지금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아이들이? 6시. 아유. 이준이는 사과 먹고 싶어? 난 이것만 먹고. 그럴래? 네가 닦아 그러면. 내가 닦아. 아침부터 과자 먹어도 괜찮아요? 아, 저 원래 안 주는데 저날은 좀 그냥. 이거 털어줘. 어. 비누로 잘 닦아줘. 응. 비누해. 엄마 이거 까줘줘. 그거 먹을 거야? 아. 아, 이거를 또 발견했어. 아. 어떡하지? 왜? 사과 끝났지? 벌레 먹었지? 맞아! 이준아, 약 꺼왔어. 약 꺼? 어. 약! 약 꺼왔어, 약 꺼. 약 꺼! 짜자잔! 짜자잔! 식성이 둘 다 또 다르죠? 어, 약간 달라요. 어. 약과를 너무 좋아해요. 어, 달달하고 또. 엄마, 그거 좀 댄스만 해. 이 노래. 어? 아니 왜 이렇게? 자 엄마 할 말 있어. 자리 앉아. 오늘은 너희들 병원에 갈 거야. 아, 맞아. 아우 힘들어. 열내 행사 지금. 어디? 병원에 갈 거야. 병원?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진짜 병원에 가서 너네가 그동안 얼마나 컸는지 그런 걸 검사해 볼 거야. 어때? 잘할 수 있겠어? 그리고 오늘은 치과에 갈 거야. 이게 첫 치과예요. 어? 신호, 이준이 모두 다 첫 번째 치과. 청천벽력인데. 치과? 응. 왜 병원 같은 데만 가? 오늘? 오늘은 병원 데이야, 병원 데이. 병원 데이는 어떻게 생겼어? 치과 처음 가보지? 그동안 신호가 너무 치과 무서워했잖아. 그래서. 어머머. 신호야. 그래도 너무 한꺼번에 다. 신우야. 신우가 정말 치과를 무서워해요. 신우랑 이야기를 했을 때 신우야 치과에 갈 거야. 갈 수도 있겠어? 근데 신우가 못 간다고 했어요, 자기는. 우잉 하는 거가 너무 무섭다고.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에 가는 게 되게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니까 저기 김나영 씨가 일부러 저기 초코 과자 먹으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약간 좀 기분 좀 맞춰주면서 아, 일부러 그랬구나 전화를. 근데 제 나이 한 번도 안 가고 또 특이하다. 원래 네 살 다 살 이렇게 가는데. 야,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치과를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려가려면 친우가 너무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이준이랑 둘이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엄두가 안 나가지고 맞아. 시도를 못 했었거든요. 맞아. 혼자서 두 명을 데려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떡해. 왜 양치해야 돼? 나 양치지. 엄마랑 평생 안놀아. 나랑 진짜 평생 안놀 거야? 아 진짜야? 너 약속했다. 나랑 평생 안 놀기로. 본인도 아는 거야. 양치를 싫어했으니까 치과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넌 치과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진짜? 얘는 모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너 치과 처음 가보잖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야? 씩씩하게. 되게 귀여워. 씩씩하게. 조금 힘내서. 알았어. 좋았어. 근데 신우가 걱정이네. 그래서 신우야! 치과 갈 때 뭐 데려가자. 뭐 가져가자. 뭐? 꼭 껴안아줄 그런 것들. 동그리 같은 애들. 아, 좋아. 좋았어? 이준이는 뭐 가져갈 거야? 나? 이준이 가. 신우도 뭐 가져갈 거야, 병원 갈 때? 자기가 가져갈 인형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 신우야? 아, 애기 가져갈 거야? 애기 꼭 껴안고 가자. 신우야, 신우는 꼬부기 데려갈 거야, 동굴이 데려갈 거야. 걔는 어쨌거나 나왔네. 그러니까 지도 이제 포기하고. 포기하고 나왔어. 착하다 그래. 좋대. 둘 다 데려갈 거야? 알았어, 앉아. 이거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잘 할 수 없어. 아, 소금 이렇게 부서지지 않았고. 그 소금 더 좋은 히말라야 소금이야. 더 맛있는 거. 그렇지, 더 고급 소금이야. 아빠 이거 먹을게라. 이준이도 까줘? 아니 조금 이건. 이준이도 까줘? 아니 조금 이건. 준우야 오늘 잘할 수도 있겠어? 오늘 가서 만약에 썩은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썩은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떡할 거야? 그건 안 할 거야? 알았어. 자 이제 치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본 게임이거든. 맞아. 너무 무서웠어. 다른 진짜. 아이들이 우니까 또 따라오더라고. 맞아. 어른들이 손으로 잡는 게 아이들은 너무 공포스럽대요. 근데 이제 안 잡으면 안 돼. 맞아. 다치니까. 신우가 정말 치과를 무서워해요. 갈 수도 있겠어. 근데 신우가 못 간다고 했어요. 자기는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 근데 안 울고 입장했네요. 신우야 혼자서 누워볼 수 있어? 와, 신우야. 엄청 용감하네. 누워. 오. 되게 또 그냥 오르더라고요. 우와, 되게 잘하네, 신우. 누워.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혹시 싫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우 안녕. 신우 치과 와본 적 있어? 치과 처음이야? 근데 처음인데 이렇게 바로 잘 누운 거야? 아마 살면서 처음 긴장했을 거예요. 마스크도 네. 마스크 벗어볼까요? 마스크도 벗어. 오. 너무 씩씩해. 신우야 이거 봐봐.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완전 귀여운 거울이지. 이걸로 뭐 할 거냐면은 얘 신우가 이제 구석구석 양치 잘했나 여기 벌레 안 생겼나 보기만 할게 알겠지? 긴장했네. 점점. 자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보. 그렇지. 어머 너무 잘한다.
신우야, 진짜 처음 맞아? 너무 잘하는데? 오, 자, 여기도 한번 보고. 근데 형이 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 동생이 보기에. 형은 형이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여기도 한번 보고. 바람 불어주세요. 네. 신우 요거 살랑살랑 바람 좀 불어볼게. 어? 바람이 살짝 1차 곱이에요, 1차 곱이. 여기 시원한 바람 불어볼게. 오, 그렇지. 시원한 바람 불어볼게. 오, 그렇지. 우와. 신우야. 처음인데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잘해. 우와. 신우야, 처음인데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잘해. 너무 기특하죠, 근데. 싸웠죠? 중치가 좀 있어요. 그죠? 네. 무섭지. 치료도 할까요? 그냥 잘하는데? 오늘 하고 가셔도 괜찮고요. 그죠? 네, 근데 친우가 처음이라 가지고 놀랄 수도 있어요. 네, 걱정이 되긴 한데 너무 잘해서. 네, 지금 잘해가지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무서울 수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힘들어하면은 그때는 좀 묶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묶고. 어떡해. 아, 저 어쩔 수 없어. 오른쪽 위에 마취 하나만 치료하도록 할게요. 아우, 시큼해졌어. 어떡해. 신우 화이팅! 신우야, 너 진짜 잘한다. 치료할게. 알았지? 할 수 있겠어? 윙 하는 거? 윙하는 거 하는 거야. 무서운데. 무섭지만 용기 내서 씩씩하게 해볼까? 응.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오늘 본 친구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잘한다. 신우 손에 벌레 묻으면 어떡해? 벌레 묻으면은 막 물로 씻지? 그것처럼 여기 벌레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물로 이렇게 씻어줄 거야. 이거 해본 적 없지? 자, 한번 해볼까? 자, 한번 해보자. 선생님 해볼게. 소리 너무 좋지 않아? 그 소리 때문에 애들이 더. 처치과에 저런 치료를 받다니. 준비 시작. 자, 한번 해볼까? 자, 한번 해보자. 선생님 해볼게. 준비 시작. 우와. 잘한다. 너무 잘한다. 우와, 진짜 잘해, 어떡해. 괜히 겁을 먹었어. 너무 잘해. 우와.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다 키웠어, 다 키웠어. 세상에. 야, 이준이도 용기를 얻었겠다. 벌써 한 마리 잡았고. 근데 이거 봐봐. 이것도 처음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 초록색 우산인데 이거 반지로 이렇게 껴가지고 벌레 못 도망가게 하는 거거든? 우산 쓸 때는 살짝 잡는 느낌이 나는데 한번 참아주세요. 자, 벌레. 봅시다. 진짜 잘했어. 벌레가 어디 있나? 신우야, 봐야겠다. 너무 잘하는데? 꼬부기 꼭 껴안아. 신우 지금까지 친구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1등인데? 엄마보다 더 잘한다, 너. 자, 선생님이 벌레 어딨나 보자. 벌레 어딨나 눈으로 한번 보고. 저기 한 마리, 두 마리 지금 숨어있거든? 선생님이 지금 벌레 빨리 잡아줄게. 준비, 시작. 하나, 둘. 잘했어. 여기는 벌레가 커가지고 느낌 이상했지? 너 좀 나은 거 알고 있지? 응. 지금 벌레 다 잡았거든?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어떡해. 선생님이 이제 벌레 다 잡았고 이제 벌레 다시 생기지 말라고 약 바르는 거거든? 우와. 자, 이제 마지막 연고 바르면 끝인 거 알지? 자, 우와. 오늘의 마지막 연고. 진짜 잘했다. 하얗게 해주세요. 신우야. 신우야. 네? 근데 신우도 지금 와서 울기엔 좀 늦었어. 아, 지금 얘기가 늦었어. 시기를 늦었어. 자, 선생님이 연고 다 발랐거든? 이제 연고 다 발랐고 연고를 펼쳐 발라가지고 빈틈없이 다 바르고. 조금 만들었어. 이제 왔어. 어떻게 참는다. 물로 씻고 이거 풀어줄게. 자, 하나, 둘, 셋만 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선생님이 벌레 다 없어졌나 한번 볼게요.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친구들한테 치카치로 잘 받았다 자랑해야 돼, 알겠지? 우와. 야, 진짜 최고였어. 너무 잘했어. 아, 우리 신우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저 사실 진짜 오늘 막 못 볼 거를 막 보여드리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 깜짝 놀랐어요. 잘했어. 얘가 좀 약간 위기의 순간 뭐 이런 상황에서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느낌 이상했지? 오늘 참아줘서 고마워. 자, 일어나서 우글우글 한번 쓰세요. 아, 너무 자랑스럽다. 그게 너이야, 신우야. 깨끗해졌어, 저희가. 응, 신우 이거 봐봐. 여기 벌레 있었던 거 선생님 다 잡았거든? 우와, 저렇게 잡았나. 불소까지. 어, 할까요? 네. 네. 저 불소 도포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뭐 해준대요. 올라가. 우와, 신우 엄마 너무 감동받았어. 엄마 아까 눈물 날 뻔했어. 신우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아, 크게 볼까요? 아, 크게. 안 보세요. 그렇지. 아, 저 개구리를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귀여워. 사진 찍었어. 귀여워. 신우 매니큐어 발라본 적 있어? 손톱에? 그거 바르듯이 치아를 펀팅하고 있어.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자, 어제 풀고 삼키고 이제 하고 싶다. 우와. 진짜 최고. 잘했어요. 아, 진짜 잘했다. 너무 잘했어. 진짜 6살인데 정말 잘했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뿌듯하지. 저걸로 한 일주일은 칭찬해줘. 그러니까 한숨 났네. 근데 아이한테 첫 병원의 경험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더라고. 자, 이준이 올라가자. 이준이도 잘할 수 있지, 형아처럼? 엄마가 잡아줄까? 엄마가 잡아줄까? 엄마가 잡아줄까? 알았어. 엄마가 잡아줄게. 우리가 곤란해졌어. 형이 너무 의젓하게 잘해버려서. 엄마가 잡아줄까? 알았어. 엄마가 잡아줄게. 이준이 화이팅! 토끼도 잡아, 토끼도. 형아, 무서웠어? 아니. 어떤 느낌이야? 그냥. 안 아픈데. 안 아파? 네. 형은 되고. 신우한테도 동생이 큰 영향을 줬을 거야. 막 멋진 형이 돼야 되니까. 맞아, 맞아. 안 아픈데. 안 아파? 이준이 화이팅! 화이팅! 이준이 괜찮을까? 유리 이준? 이준아, 형 하는 거 봤지? 이준이도 잘할 수 있지? 응. 이준이 오늘 치카치카 하고 왔어? 응. 깨끗이 하고 왔어? 응. 이준이가 직접 했어? 응. 선생님 잘했나 한번 볼게. 응. 마스크 한번 벗어볼까? 마스크 한번 벗어볼까? 우와. 오. 잘하네. 유준아, 유준이도 처음 맞아? 너무 잘하는데? 자, 여기도 보고. 우와. 유준아, 유준이도 처음 맞아? 잘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자. 준아, 진짜 잘하고 있어.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금 유준이 같은 경우는 양치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하죠. 네. 보통 이 나이 때 이렇게 양치시키기 쉽지 않으신데. 아.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귀여워. 이준아, 진짜 잘했어. 최고, 최고. 이준이도 글쏘 바르자. 아, 이준이 오늘 여기 치카치카 하는 거 알지? 이해해보자. 우와. 우와,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와, 바나나 젤리 달콤한 바나나 젤리입니다. 저렇게 막 음성 변조도 해서 막 얘기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끌까 삭히고 내려올게요.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와, 선생님이 진짜 너무 잘하신다. 나도 여기 진료받고 싶더라.
너도? 해줘, 해줘, 아. 해줘, 해줘. 이런 아이들 가는 김에 나도 보살피는 거예요. 맞아. 이들은 시간을, 돈을 투자해서 갈 만한 건 웬만하면 못 하잖아요. 이준이 이쪽에서 잡아줘. 이준이 엄마 너무 무서워. 괜찮아. 왜 괜찮아? 신우랑 내가 있을 거니까. 아, 진짜? 신우랑 이준이가 있을 거니까 괜찮구나? 고마워. 여기서 손 잡아줘, 나. 무서우니까. 엄마가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 지금. 마지막으로 치과는 언제 가셨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아, 2, 3년 되셨어요? 네. 여기 왼쪽 위에는 임플란트를 지금 식립되어 있는데 기둥만 받고 이 머리를 못 올렸어요. 네. 어머.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엄마 손 잡아줘. 자, 잠시만. 자, 바람입니다. 많이 불편하거나 시리시면 왼손 드세요. 이제 일어나서 입 한번 헹구실게요.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있어. 그거 기둥 살릴 수 있어요, 저? 뼈도 살짝 조금씩 조금씩 녹아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녹아 있어요. 어머니. 치아가 없으면은 이 뼈가 조금씩 조금씩 녹기 시작하거든요. 어떡해요. 갑자기 아기가 된 것 같아. 이제 이준이나 이제 나이 정도의 어머님들이 이제 아기 키우기 워낙 바쁘시고 맞아요. 하시니까 치과를 잘 못 가셔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잇몸병이 좀 생긴다든지 그렇구나. 아니면은 이제 치료 시기를 좀 놓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어머니 자신도 호중하시니까 네.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 네. 네. 치과를 좀 검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번에 오셨을 때 스케일링도 하시면서 저기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체가 그냥 스윗하신 분이다. 너무 스윗했어. 아니 어른한테도 어머님도 소중하니까 나 눈물 날 뻔했잖아. 감동적이다. 우리 건강해야 돼요. 어디 아프면 우리 애들 누가 그걸 봐줘. 그러니까. 아, 그 생각이 진짜 먼저 들더라고요. 네. 아이 때문에.